파워킹 넷박스뉴스입니다. 다들 애타게 기다리셨죠? 드디어 좀비고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작년에 이어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가 진행됩니다. 눈요미의 만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비고 유저분들이 힘을 합쳐주셔야 되겠는데요. 선물을 잔뜩 만들어주면 눈요미의 소중한 보물상자를 주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과연 눈요미의 보물함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가 오픈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꽃들이 추가되고 당연히 시즌3의 피규어들이 새로 등장합니다. 두 가지의 피규어를 조합해서 세트 피규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피규어는 더 다양해진 포장지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좀비고 광장에 눈이 잔뜩 내렸다고 합니다. 눈요미의 소원이 좀비고등학교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생태학습공원의 기숙사 광장, 야외 맵들은 모두 눈이 내렸다고 하니 예쁜 사진을 잔뜩 찍어놓을 수 있겠네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상점이 오픈됩니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를 통해 모은 크리스마스 코인으로 다양한 액세서리 및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드름 말풍선, 꽁꽁 얼음판 명찰, 한방눈 날개, 눈꽃 요정의 땅 오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눈요미의 수호자 날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벤트 스킨도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꽃 요정 설미리, 눈꽃사슴 설보리, 팬더 잠옷 안보영, 배꼽 잠옷 연선우, 산타까지 판매 기간은 동일합니다. 좀비고등학교의 신규 스킨 7종이 새로 추가됩니다. 말미잘 선창, 눈꼬마 나르샤, 눈꼬마 고명준, 눈꼬마 윤하영, 눈꼬마 할인, 파자마 설미리, 파자마 설보리. 이 중에서 말미잘 선창을 제외한 눈꼬마와 파자마 스킨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간 동안만 한정 판매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규 스킨이 출시되면 당연히 신규 액션도 따라와야겠죠? 눈사람 트리, 트리 꾸미기, 뒤적뒤적. 루돌프 눈사람이지롱. 이쁜 눈사람이야. 프로포즈, 눈사람 내꺼, 댄스 타임, 어허허 눈사람 선물, 잔디 같은 눈사람이군, 롱패딩 눈사람, 우염 땡땡, 손이 얼었어, 손이 차가워, 얼음 꽁꽁, 왕자 눈사람, 키절, 집사 눈사람이야, 요정의 축복, 붕붕, 행복해지는 눈사람, 귀여운 눈사람이야, 한방눈이 4개, 와 눈사람이야, 눈사람이네, 이뻐라 눈사람이네, 잘 만든 눈사람이네, 옛날 옛적에 어그 잘한다. 선물 꾸러미 나비 만들기가 4개, 꿈나라 2개, 댄스 타임 2개, 저리가 흰동가리와 함께 쿠키 먹일 사람, 거대 눈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펫 루돌프가 재출시됩니다. 루돌프 역시 크리스마스 기간에만 분양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기간이란 12월 30일까지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서버 점검 예정 시간은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210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더이 박스 뉴스의 김더이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김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바이바이.